언젠간 슈퍼개미. 아, 어제 강습 받는 중에 장을 안 봤어요. 아예 안 봤어요. 그 집에 와서 봤어. 폭격 맞았더라. 폭격 맞았다. 개박살 났더라. 개박살. 그리고 이제 또 뉴스 보니까 세상사에 또 어두워서 혹시 무슨 일 있나 봤더니 또 대북 관련해가지고 대북은 완전 끝난 거야. 내 계좌의 한 축은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졌어. 유진기업, 사모개발, KCC. KCC 건설은 그 위에서 좀 팔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다시 또 사야지 타이밍 봐가지고. 근데 이제 대북 한 축은 완전히 부러지고 이제 엔터주 남아있고 뭐 LNG랑 음식료주들 남아있는데 음식료주도 바닥에서 막 다 기고 있고 뭐 엔터주들 조금 뭐 기대는 되는데 그거 뭐 좀 기대하고 있고 뭐 저번에 오로라 산 거 좀 기대하고 있는데 계좌들이 막 대물렸어요. 다 괴물렸어. 나 사실 오늘 지금 캠핑 약속이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오늘 방송을 째려 그랬어요. 장이 좋았으면 그냥 쬐을 거야. 아 근데 저 이런 게 있더라고. 다른 거 저녁에 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 중에 이거 5일은 아 이게 또 하루에 또 4달러씩 받으면서 이걸 하니까 이게 또 은근히 신경 쓰이를 안 하면 이게 마음에 좀 찜찜한 그런 게 제가 뭐를 안 하면 안 했지 좀 하면은 또 그거를 집중해서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좀 편집증이 있어. 아 그래서 아 째고 나가려 그러니까 아, 마음이 또 불편한 거야. 오늘 또 제일 캠핑하면서도 아 유튜브 그거 막 계속 신경 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이거 편집까지 좀 하고 빨리 하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 장 폭락이 막 대물렸지. 삼성 SDI 같은 거 개물렸지. 어 그리고 지금 뭐 현금도 없지. 오늘 뭐 했냐면 오늘은 좀 팔았어. 보면 이제 오늘 막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할 거야. 지금 또 5장 되면은 안 살아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코스피는 MSCI 지수 편입된다 그래서 당분간 좀 약셀 거란 말이야. 아 상반기에 몰고 떠나야 돼. 이것이 계획 찾을 때 있나? 빨리겠다.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정다운 반등한 것들 그때 바닥에서 막 계속 샀던 거 반등했던 거 팔아서 좀 현금 만들고 오늘은 주로 특별히 산 거 없이 좀 팔았어. 정다운 팔면 또 뭐 팔았냐? 오로라 조금 팔고 아 어제 있었으면은 파라다이스도 도로 내려가고 아이. 아 근데 주식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업 투자자 하시는 형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할 거야. 내 방송을 전업을 많이 보시는데 전업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해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임대료가 좀 들어오는 게 있어. 그래서 전부 해가지고 더 떨어지면 더 태우는 거야.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. 지금 뭐 보수 우파 유튜버들은 신났더만 막 빵빠레 부르면서 북폭 준비 막 뭐 하면서 신났더라고. 근데 나는 결론적으로는 잘 된다고 봐. 어느 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엎어져서 잘 되든 뭐 합의가 잘 돼서 잘 되든 결국은 저는 잘 된다고 보고 좀 보지 뭐. 그리고 뭐 받쳐놨어요. 오늘 지금 막 체결되네. 밑에 받쳐놨는데 체결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 그 빠지는 것들 뭐 SDI도 그렇고 뭐 빠지는 것들 밑에다가 쭉쭉쭉 좀 깔아놨어요. 어떻게 하겠어. 방법 없지. 그냥 또 존버 해야지.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그러니까 제 방송은 그냥 직장인 형들이나 그냥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도움될 거예요. 종목은 그래도 좋은 종목 하거든요. 망하는 종목 상폐되는 종목 그런 거 안 하거든. 그런 것들 그냥 좀 샀다가 떨어지면 좀 물탔다가 하는 거지. 전업 투자자들 수익 많이 내셔야 하는 분들은 이거 따라하기도 좀 어렵고 뭐 어렵지. 오늘 그래서 오르는 것들 3내 좀 팔고 그런 것도 현금 좀 만들어 놨다가 또 대비하는 오늘 아마 매수는 많이 못할 거고 좀 깔아놓은 것들만 좀 깔아놓고 매수는 월요일장 보고 이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한 축이 부러져가지고 이거 상반기 1, 2월에 번 것들 이거 많이 뱉어냈네. 주식이 이런 거 어떻게 될지 몰라. 근데 뭐 장에 막 그렇게 신경 쓰면서 일희일비 하면은 이거 잊지 못해요. 이 투자라는 게 그래 딱 믿고 그냥 끌고 가야지. 그래도 계속 빠진다 뭐 끝까지 빠진다. 근데 빠지는 거에도 한계가 있거든. 빠지면 자기랑 나랑 자기는 뭐 자기 하고 싶은 일 있잖아. 자기도 일하고 나도 또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지. 제가 알바를 했었어요. 작년까지 지인 중에 서바이벌 게임장 운영하시는 분 거기서 교관하고 그리고 다른 분이 홍대에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청소하고 알바를 해요. 아니 그런 걸 할 때 마음적 심적 안정도 생기고 아 이런 거 해도 행복하구나 나 문제 없다 이런 게 있어. 교관 잘해. 나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서바이벌을 책임지게 된 교관 냉철입니다. 앞에 보시는 촉은 지금 격발 장치 잠금 장치 돼 있으므로 눌러도 발사가 안 되고 앞에 민간은 이거 한단 말이야. 청소할 때 우리 와이프랑 같이 데리고 우리 아들도 데려와가지고 엄마 아빠 청소하는 막 모습 보여주고 그게 도움이 돼요.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도움이 안 해도 괜찮지. 우리 뭐 주식해가지고 그냥 크게 못해도 그냥 치킨 먹고는 사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정신 무장을 하는 거야. 내가 이제 투자 우리 모임 가가지고 저 이거 그거 알바해요 그러면 사람들이
이상하게 쳐다봐.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. 좀 사이콘가 뭐 와이프랑 같이 했다는 게. 근데 우리 와이프도 딱 이해하잖아. 그래서 우리 그거 청소 좀 하고 일당 어? 뭐 7만 원, 8만 원 받아 가지고 가서 밥을 10만 원씩 먹어. 우리 아들 엄마 아빠 청소하는 모습 보여주고. 우리 아들은 아빠가 아직도 뭐 하는지 몰라. 청소하고 막 그런 줄 알아. 서바이벌 교관 그것도 재밌어요. 서바이벌 교관 하면서도 진상들 있거든. 진상들이 있어. 그 민가에서 격발하시면 안 된다 했는데 또 빡 그거 보면서 눈 딱 보면서 격발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딱 눈을 딱 보면서 빵빵빵 저거 저거 손으로 가야지 빵. 아, 고객님인데 어떡해. 그러면 이제 나 그냥 모른 척하지. 애들 같으면 구석을 뚫고 야 이씨 야! 야! 아니 고객님 아이씨 더럽게 걸렸네. 오늘 빨리 해야 돼. 근데 그게 내가 업이어봐. 내가 이거 업이어봐. 내가 볼 때는 그 사장님이 사람이 좋지 않은 그런 거 잘 대응하는데 아마 속 많이 상할 거야. 저번에는 서바이벌 그 시간이 뭔가 좀 에러가 나가지고 내가 빨리 막 여기서 진짜 차로 갖고 막 시속 막 100km로 밟아가지고 딱 갔어. 가니까 안 하겠대. 안 하겠대. 와, 그때는 진짜 내가 이거를 업으로 내가 할 때는 그 진짜 뭐 눈물 날 것 같더라. 이게 눈물 나. 그냥 이제 내가 재미로 하는 거니까, 아이,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, 그렇게 돈 벌기가 어려워. 힘들어. 나 알아. 저 예전에 다 해봤어. 예전에 막 혼자 나 몰래 골목길 전봇대 뒤에서 막 울면서. 내가 꼭 성공할 거야. 근데 아직도 성공을 못했어. 아직도 성공을 못했어. 언제 성공하는 거야 이거. 아 근데 유튜브도 은근히 괜찮아. 지금 이제 4달러잖아. 이보다 10배 넣으면 40달러. 그럼 40달러는 조금 어렵지. 그래봤자 이제 한 달에 1200달러니까 좀 어렵지. 근데 100배로 넣으면은 그렇대요. 100배는 어렵겠지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이렇게 다 이게 어려운 거야. 아니 나 주식 뭐 이거 저거 할 필요 없어. 그냥 쉬워.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누워놓고 또 이러면 올라올 거야. 올라올 거야. 지금 뭐 장 10%인데 이거 바이오 어떻게 됐냐? 바이오 바이바이 됐나? 바이바이? 바이바이. 굿바이. 바이오 굿바이 됐어. 지금 사실 알바하고 싶은데 알바 못하는 게 유튜브 시작하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요. 유튜브가 딱 들어오고 다른 거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 알바를 못해. 지금 사장님이 서운해 하시더라고. 요새 교관하러 안 오나. 내가 요즘 좀 잘하거든. 서바이벌 교가 차차차 해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몇 번 하면 이제 감이 오잖아요. 그래서 어느 넘어가면은 내가 20명까지는 혼자야. 혼자 커버. 혼자 다다닥 커버야 이제. 시스템도 좀 개선해가지고. 아니 그러니까 주식 폭락하고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. 자기랑 나랑 이제 나가서 저거 해야지. 일 해야지. 우리 애들을 저 앵벌이 해야지. 버스 정류장에서 차비가 없어요. 저 1000원만 줘. 아니 범죄인가 이거? 이거 범죄인가? 이거 저기 동남아에서는 많이 하던데 이거. 오늘 장 저는 그렇게 대응하려고요. 좀 팔 것들은 좀 오르락 갔던 것들 팔고 정다운 팔고 뭐 오로라 조금 팔고 KMH를 그날 그 방송을 찍고 내가 좀 샀어. 그 폭락해가지고 뭐 신라시시 안 된다 해서 그거 조금 산 거 그거 조금 팔고 사는 것들은 지금 폭락하는 거 줄줄줄 하는데 계좌가 개박살 났지. 야 금관공 이거 개박살 났네. 아휴 이런 거야. 이런 거 힘든 거야. 아 그리고 제가 저 어저께 제품 리뷰를 몇 개 찍었어요. 우선 테크 유튜브도 한 번씩 해보려고. 아직 미흡한데 찍어서 팍팍 올리려고요. 그래서 아 주식만 보고 싶은 형들은 주식만 보고 테크 유튜브 보기 싫다 그럼 안 보시면 되니까. 안 보시면 되니까. 아 괜찮아. 괜찮아. 우리 뭐 이거 서로 부담 주는 거. 나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내가 누군가한테 부담 주는 거. 자기도 나한테 부담되면 얘기해. 나 진짜 그냥 뚜벅뚜벅 걸어놔. 계좌 들고 계좌 뚜벅뚜벅 들고 나갈 테니까 부담되면 얘기해. 걱정하지 마. 괜찮아. 우리 뭐 부담 주고 그런 거 아니고. 아 재밌을 것 같아. 나도 이렇게 보면서 어제 밤에 와가지고 급하게 막 찍었어. 그리고 어제 장안 안 보고 자전거 연습 막 했죠. 이따 자료화면으로 끝나는 집에 자전거 연습하는 거 올려. 또 시청자분들 아 그 캠핑하는 것도 좀 장비 해가지고 아 장비 아직 세팅이 안 돼가지고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는 일은 없고 뭐가 이렇게 바쁘지 이거. 장비 세팅해서 캠핑 그것도 좀 찍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지인 캠핑 그 트레일러 막 7명 자고 막 엄청 큰 거 그거 사셨던데 이번에 슈퍼엑스에서 계약하셨던데 어? 그런 것도 좀 찍고 나가서도 좀 자전거도 좀 찍고 해야지 뭐 어? 장 이럴 때는 뭐 하겠어 그런 거라 야 대단한 거 이거 또 폭락하네. 아 이번에는 5만원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거 아 그러니까 봐 조금씩 팔아야 된다. 그리고 꼭다고 해서 팔았잖아. 이런 걸 대비해서 파는 거거든요. 이런 걸 대비해서 파는 거지. 근데 미세먼지 없을 때 빨리 나가 놀아줘야 돼. 지금 또 미세먼지 밀려온대잖아. 그럼 저 캠핑하러 가야 돼서 그럼 들어가세요.
잘하고 있어. 엄청 잘하고 있어. 야, 자기 신동인데, 신동? 신동이야, 신동. 신동. 어, 신동이야. 잘해, 잘해.